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전에 또 자동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자동차 각 상태들, 세 가지 상태들 간에 어떤 액션과 그 액션에 대한 확률과 그에 의한 보상 플러스 1, 플러스 1, 확률 0.5, 액션, 슬로우, 뭐 패스트 이런 것이 나와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없이 이 정보를 우리 스스로 획득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알고리즘입니다. MDP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MDP는 이제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라인 러닝은 뭐 선을 끊고 한다는 게 아니라 꼭 마치 오프라인 하면 현장이고 온라인이면 인터넷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러닝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지금 쓰이는 의미는 결과를 알 수 있는 학습,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진 학습을 오프라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해야 되는 학습 방법을 온라인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RL과 MDP는 서로 다르죠. 그럼 실제 어떤 식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